끝나. 여러분, 저 브라탑 샀어요. 브라탑이랑 아래 세트로 아울렛께서 완전 뜨템 이거 15,000원에 샀나? 바지가 15,000원이고 위에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싸게 샀어요. 이게 챔피온이 진짜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눈바디도 할겸 찬양. 예쁘죠? 잘 샀죠? 다들 챔피온 아울렛 가면 꼭 사세요. 이거는 뒤에가 없는 걸 간과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싸게 사서. 새우타올. 새우타올.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간식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마요네즈를 먹기 위한 필드. 여름에 좋은 건 맛있는 수박이 있다는 거 장점 말고는 모르겠어요. 맛있어. 그나저나 날씨 미쳐서 40도 된다는데 어찌 살라는 건가요? 짜잔! 여러분, 홈짐이에요. 놀라셨죠? 저희 집은 아니고 언니 집에 놀러와서 홈짐 체험하는데 와우! 마스크 벗고 운동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서 한달 만에 운동을 했는데요. 원레그 데드리프트 하는데 골반이 자꾸 바깥으로 까지네요. 그리고 이거 몇번 했다고 고작 진짜 엉덩이가 쥐 터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확실히 운동 쉬다가 하면은 펌핑감이 빨리 오더라고요. 고작 몇 번으로 펌핑감을 느끼는 이제 하찮은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런지. 런지 저만 싫은 건가요? 런지는 늘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 운동 편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줍니다. 제가 다리 힘에 비해 중둔근이 약해서 밸런스를 위해 요즘 중둔근만 조지고 있거든요. 정말 빡세네. 거의 1년간 상체 운동을 안 했어요.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어? 오랜만에 턱걸이 바에 매달려 보는데 1초 매달려지고 끝이더라고요. 신경 넣고 복근 운동이나 했죠. 복귀하려면 앞으로 힘좀 들겠구나. 아찔한 교훈이 되겠어요. 여러분, 운동하기 위해 건강해야 한다는 말 꼭 계속 생각하시며 부상 없이 다들 운동하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병 조심하시고 그럼 안녕.